어떠십니까? 2018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경희대와 한양대의 경기 경희대학교 선승관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송대우, 도움 말씀의 이재범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막 이후 두 팀이 맞는 두 번째 경기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경기 양 팀의 결과가 상반됐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대와 원정 경기를 가졌었는데 연장 접전 끝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성균관대가 연세대와 고려대 다음 전력이라고 얘기가 있었는데 경희대가 그런 성균관대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기분 좋게 출발했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우승 후보인 고려대와 만나다 보니까 참패를 당했는데 근데 경기 내용 자체가 또 좋지 않았습니다. 그 좋지 않은 내용을 오늘 어떻게 또 만회하느냐가 관전 포인트가 같습니다. 네, 이제 분위기가 다른 두 팀이 여기서 만났는데요. 사실 이 경기장, 오늘이 바로 개관 기념 경기라고 또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이 경기장이 개관을 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제 여기서 경기가 열립니다. 양 팀 모두 다 또 이제 라이벌 의식을 좀 가지고 있는 경희대와 한양대 경기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승부가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오늘 그러면 이 뜻깊은 경기를 저희가 이곳에서 잠시 후 또 보내드리겠고요. 모든 이제 시청자 여러분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먼저 경희대학교의 김영국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독님, 지난 성균관대 학교와의 네. 경기에서요. 정말 보는 제가 다 가슴이 두근두근 떴습니다. 네. 연장 접전 끝에 승리를 하셨는데 네. 계속해서 승리를 이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유, 오늘 감사합니다.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한양대가 첫 게임 고대랑 했는데 외곽슛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스피드 되어 있고 또 내 선수가 모두 외곽에서 던질 줄 아는 선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 상대 팀은 빠른 농구를 하는 한양대입니다. 네. 근데 경희대도 마찬가지로 좀 스피드를 가지고 가는 팀이잖아요. 네. 오늘 경기에서 어떤 점이 주요할까요? 얼마만큼 끝까지 자기 컨디션을 유지해서 갈 수 있느냐, 또 상대방의 주 스피드를 누가 잡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이고, 먼저 모든 농구가 수비가 먼저라는 생각을 가지고 리바운드와 기본적인 것부터 준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양대학교의 정재훈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지난 고려대와의 경기 1쿼터에서 선수들이 첫 경기에 대한 부담 때문인지 좀 몸이 덜 풀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경기를 위해 어떻게 보완하셨는지요? 그날 우선 처음에 외곽 위주로 좀 풀어가려고 했었는데 그 슛이 좀 안 들어가면서 처음부터 좀 점차가 벌어지고 그래서 많이 고전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보완하려고 수비적인 부분에서부터 좀 수비하고 리바운드 이런 부분에서부터 착실하게 좀 기본적인 부분부터 네, 좀 준비를 하고 좀 나왔습니다. 오늘 반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올해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는 오늘 경기 승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풀어나가실 건가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시금 선수들한테 정신적인 부분도 좀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일단 수비하고 리바운드 부분 저희가 전 경기에서 너무 준비를 좀 하고 나왔습니다. 그 부분만 잘 된다 그러면 어쨌든 오늘도 좀 좋은 경기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경희대학교 선승관에 있습니다. 네. 이 붉은 사자와 푸른 사자가 서로 영역 싸움을 하듯이 경기 시작 전부터 열기가 후끈합니다. 그렇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이제 개막 2연승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더군다나 여기 개관 기념 경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기려고 할 것이고 네.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첫패를 당했습니다. 첫패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경희대를 잡고 분위기 타기 위해서라도 이기기 위해서 경기 흐름을 좀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그 뜨겁게 달구는 게 느껴지듯이 그렇죠. 서로 으르렁거리는 듯이 마치 연습도 아주 열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양 팀이. 네, 네, 맞습니다. 네.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골밑을 좀 막으면서도 외곽이 또 얼마나 잘 터지느냐 그게 또 성부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상대의 장점을 최대한 막으면서 본인들의 그렇죠. 장점을 살리는 게 중요한 이 한양대가 한양대겠고요. 그렇죠. 또 다시 이제 경희대의 박찬호 선수도 정말 센터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네네. 한양대의 백영식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백영식 선수가 좀 부상 때문에 동계훈련도 제대로 많이 소화하지 못하고 조금 이제 3월 중순 이후에 복귀할까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고려대와의 경기에서는 출전하지 않았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본인도 조금 출전 의지를 보였고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선발로 또 내보냈습니다. 백영식 선수가 또 이성훈 선수와 함께 얼마나 골밑에서 활약을 해주냐에 따라서 한양대의 또 외곽이 터질 수 있느냐 그게 또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팀의 주장으로서 잘 이끌어줘야만이 한양대가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거고요. 그렇죠. 이 경희대 오늘 이 선승관 바로 개관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지금 네네. 네, 말씀 네. 네. 뭐 요 앞에 경기에서는 이제 체육대학 그 체육관에서 경기를 열렸는데 그때는 체육관이 좀 많이 좁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제대로 돼 있는 관중석도 갖춰져 있고 뭐 이 정도 수준의 체육관이 있는 학교는 또 드물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경기 체육관에서 또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개관식이니까 첫 번째 경기 뭐 무조건 이기려고 하겠죠. 정말 지금 저희가 보시는 것 같이 많은 관객분들이 찾아왔는데 네네. 이 관객분들 앞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면 경희대 입장에서는 최고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대학농구리그가 2010년에 개관 이제 출범을 했는데 그때 네. 뭐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고려대와 연세대가 맞대결을 했었거든요. 네. 그 경기가 서로 라이벌인데 라이벌 학교가 교내에서 열렸던 첫 번째 경기였습니다. 아, 네. 그때 뭐 연세대가 극적으로 승리를 하면서 예, 화정체육관에서 뭐 처음으로 이겼던 그런 경기가 되는데 고려대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라이벌과의 경기에서 졌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어찌 보면 지역적인 이제 기록으로 좀 남아 있는 거거든요. 네네. 예, 여기 또 뭐 경희대와 한양대 서로 뭐 또 사자 라이벌이 또 됩니다. 그런데 뭐 오늘 경기에서 만약에 진다 그러면 또 약간 경희대 입장에서는 또 뭐 고려대처럼 또 좋지 않은 기록을 또 남길 수 있습니다. 정말 또 씻지 못할 아픔으로 또 남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희대 입장에서는 무조건 또 승리를 하려고 하겠죠. 네. 경희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1번 4번 권성진, 7번 권혁준, 9번 김준환, 10번 박세원, 센터에는 박찬호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김현국 감독이 이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뭐 권혁준 선수, 김준환 선수가 지금 뭐 박찬호 선수 못지않게 뭐 앞선 성균관대 경기에서 잘해줬거든요. 네. 오늘 경기에서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네, 이에 맞서는 한양대학교의 라인업입니다. 2번 박민산, 6번 김윤환, 9번 백영식, 23번 이승훈, 31번 김기범, 그리고 감독은 정재훈 감독님입니다. 네, 지금 백영식 선수가 뭐 외곽을 책임지는 한양대 외곽을 책임지는 선수이거든요. 네. 오늘 경기에서 백영식 선수가 얼마만큼 3점이 터지느냐, 그게 한양대 경기를 또 쉽게 풀어나가느냐, 게 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또 고려대와의 경기에서 1쿼터가 풀리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말리는 또 경기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한양대가. 네. 대신에 이제 그 경기 풀리지 않을 때 또 신입생들이 들어와서 뭐 오재현 선수라든지 그런 선수들이 네. 들어와서 경기에 조금 활력을 불어넣었거든요. 뭐 오늘 경기 초반에 좀 출발이 좋지 않다 그러면 뭐 신입생들이 먼저 조금 더 빨리 들어와서 경기 흐름을 또 바꾸는 역할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학교 내에서도 이 신구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만이 또 승리를 거둘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네, 지금 하승윤 선수 이제 경희대에도 이제 작전 타임을 하고 있고요. 네네. 오늘 주심은 홍규환 주심이 보겠고요. 1부심 김용범, 2부심 한대훈 부심입니다. 네, 홍규환 주심은 또 KBL 출신 심판입니다. 아, 네. 오늘 또 경기도 네. 정말 냉철한 판단, 냉철한 심판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10초 후면 경기가 시작되겠네요. 그렇죠. 양팀 모두 다 지금 경기 끝까지 경기 시작하기 직전까지 작전 시간을 또 요청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빡빡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두 팀 사자 간의 라이벌, 붉은 사자가 웃을지 푸른 사자가 웃을지. 네, 지금요 체육관도 좌석이 대부분 다 자주색 비슷한 색깔로 또 많이 칠해져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 여기에서 또 파란색 기운이 뭐 감돌지 아니면 이 붉은 기운이 돋보이는 곳에서 경희대가 그대로 승리를 이어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 홈에서 꼭 승리를 거두고 싶어하는 경희대와 네. 이제 1승, 개막 1승을 그렇죠. 거두고 싶어하는 한양대의 맞대결. 그렇죠. 이 대학농구리그가 다른 뭐 프로농구도 무조건 마찬가지지만 원주TV가 개막 5연승을 달리면서 정규리그 우승까지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프로농구도 그렇지만 대학농구는 더더욱 시즌 초반 성적이 리그 성적을 결정을 하거든요. 네.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오늘 2연패를 당한다 그러면 조금 더 힘든 시즌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오늘 승리를 하려고 할 것이고 네. 또 반대로 생각한다면 경희대가 2연승을 달린다 그러면 조금 더 쉽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거든요. 네, 양 팀이 이제 점프별로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시작됩니다. 네, 경희대의 공격으로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권혁준 선수 앞쪽에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투입 박찬호 스피드 위에 두 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리바운드 한양대. 네, 박찬호 선수가 과감하게 이제 골밑 공절 잘했고 네. 한양대 입장에서는 백영식 선수가 박찬호 선수와 매치업이 됐는데 수비를 잘해줬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경기 초반부터 아주 자신감을 보이면서 들어가고 있는 박찬호 선수의 모습이고요. 네. 이제 한양대의 리드를 맡고 있는 김윤환 선수입니다. 백영식이 잡아서 바깥쪽에서 석점 던집니다. 석점 들어갔습니다. 백영식 정말 그렇죠. 네. 박찬호 선수와 또 매치업이었는데 네. 선수가 3점 슛으로서
첫 번째 득점을 김우덕이 올렸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 빅맨이 석점슛을 갖추고 있다는 점. 그렇죠. 정말 큰 장점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네. 백영식 선수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내외가 다 활용이 뭐 다 모두 다 공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저런 공정이 또 가능한 것이겠죠. 맞습니다. 정말 돌아오자마자 시원한 석점포를 뽑아냈던 백영식 선수고요. 엔트리 패스. 아쉽게 뱅크샷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한양대학교 하면 달리는 농구. 그렇죠. 경기도 마찬가지지만 달리는 농구로 정말 유명한 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주 정말 빠른 속도로 경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김윤환님 왼쪽으로 점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한양대. 김규범 선수가 속여놓는 과정에서 경희대의 수비자 파울입니다. 네, 박민상 선수도 지금 4학년이거든요. 네. 지난해까지는 출전 기회가 조금 적었었는데 뭐 오늘 선발로 나와서 또 중요한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줬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개막전에도 박민상 선수가 또 좋은 모습을 또 보였었고요. 그렇죠. 김윤환 선수에게 볼이 투입됐습니다. 백현식 속여넣고 바깥쪽으로 빼줬습니다. 석점슛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리바운드 김준환. 지금은 3점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네. 서로 패스 만들어지는 과정은 괜찮았습니다. 네. 경희대 공격권을 계속 가져가게 됩니다. 인사인에서 충돌이 있었는데요. 공격권은 경희대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네. 백영식 선수가 잘 박찬우 선수로 연결되는 패스를 잘 끊어줬습니다. 네. 사실 또 인사이드 싸움 벌써부터 치열한데요. 그러니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우선 높이에서 확실히 앞서기 때문에 박찬호를 활용하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권성진 선수와 이 또 김준환 선수의 가드진 석점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김준환. 네, 3점 슛을 엉수를 해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김준환 선수가 박찬호 선수의 스크린이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3점을 던졌고 그게 잘 들어갔습니다. 아주 석점으로 아주 시원한 득점포를 뽑고 있는 양 팀입니다. 박민상에게 빠르게 투입 속여놓고 이승훈 비었습니다. 두 점 들어갑니다. 비어있던 이승훈 선수를 잘 봐줬던 패스였습니다. 그렇죠. 네, 김기범 선수가 뭐 3점은 들어가지 않았었지만 네. 네, 본인이 어시스트로서 동료의 득점을 잘 만들어줬습니다. 네, 미들슛 튀겨져 나왔습니다. 박세원 선수의 슈팅이었고요. 아쉽게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백영식 공 튕겨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루즈볼 파울. 네. 지금 이제 이승훈 선수가 리바운드에 가다마다 파울이 나왔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이 박찬호 선수와 이 백영식 선수의 신경전이 정말 그렇죠. 네, 뜨겁네요. 네. 초반부터. 하지만 이제 경기 휘슬 딱 울리고 나면 서로 이제 뭐 격려하는 그런 동작들도 나왔거든요. 네네. 네. 경기 내적으로는 이제 친분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뜨거운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고요. 스크린 받고 뱅크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한양대 빠른 속도로 치고 나오고 있고요. 백영식 선수가 공 잡고 있습니다. 점슛 아 튀겨져 나왔네요. 리바운드 김준환 빠르게 치고 나오면서 스틸 성공합니다. 김윤환 선수의 스틸 그리고 안쪽 이승훈 선수. 네, 김규범 선수가 템포를 조절하네요. 드라이빙 그리고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속여넣고 점슛 깨끗합니다. 박민상 선수의 두 점. 예, 박민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까지 한양대 전력에 크게 도움되지 않았던 선수인데 네. 오늘 경기 초반에는 득점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만큼은 정말 아주 쏠쏠한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 박민상 선수고요. 그렇죠. 뭐 4학년 다운 활약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4학년이기 때문에 또 선발로 나왔는데 네. 저 선수가 만약에 좀 부진하다 그러면 뭐 감독으로서 고민스럽게 만드는 부분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박찬호 선수의 점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한양대 빠르게 치고 나옵니다. 아 여기서 네 발에 걸려져서 넘어졌습니다. 김윤환 선수가 넘어졌고요. 지금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리바운드 이후에는 굉장히 빨리 하프라인 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또 김윤환 선수가 수비수 두 명 사이를 찔고 들어가다가 파울을 끌어냈습니다. 정말 육상농구라는 타이틀에 맞게 아주 빠른 또 공격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한양대 팀입니다. 그렇죠.
비어있는 박민상에게 엘리웁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에 맞서는 경희대 역시도 상당히 빠르게 넘어왔고요. 박찬호 선수 붙여넣고 올라갑니다. 하지만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앞쪽부터 타이트한 수비를 하고 있는 두 팀이네요. 그렇죠. 박찬호 선수가 네, 박민상의 석점 튕겨져 나왔습니다. 네, 박찬호 선수가 성균관대의 경기에서는 야투 성공률이 꽤 높았거든요. 네. 오늘은 좀 약간 출발이 좋지는 않네요. 네, 하지만 또 경기 중반으로 가봐야 또 이제 정확히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김준환 선수가 권성진 선수에게 박찬호 포스트업 시도. 네, 수비하는 과정에서 9번 백영식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그렇죠. 한양대가 파울이 4개가 됐네요. 이렇게 되면 다음 파울부터는 팀 파울에 걸리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또 백인식 선수가 파울이 2개거든요. 네. 경기에 한 5분도 아직 흐르진 않았는데 네. 박찬호 선수를 잘 막아주고 있는 백인식 선수가 파울 2개다. 이건 좀 앞으로 경기 흐름에 좋은 뭐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파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아, 팀 파울. 네, 박민서 선수가 파울을 하면서 자유투 2개가 주어지겠습니다. 그렇죠. 경기 초반이지만 아직 5분도 흐르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팀 파울이 걸렸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만큼 이제 수비 골밑에 경희대가 공격을 집중하고 있고 그 네. 부분을 한양대가 타이트하게 이제 수비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경기 막판으로 갔을 땐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네, 주전급 선수들이 파울이 누적이 된다면 아무래도 후반전에 갈수록 이 퇴장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또 이제 파울이 많아지면 이제 수비에서 또 적극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좀 더 쉽게 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권혁준 선수의 자유투 2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정세호 선수 잡아냈습니다. 석점 림 맞고 튕겨져 나왔습니다. 리바운드 경희대 두 점을 넣었습니다. 권성진 한양대로서는 조금 아쉬운 뭐 수비가 될 수 있고 경희대로서는 굉장히 좀 기분 좋은 공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권혁준 선수의 자유투 두 번째 자유투를 놓친 것이 그렇죠. 더 좋은 효과로 거듭났습니다. 결국에 3점 플레이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백영식 선수가 박찬호 선수와 매치업이 되어 있고요. 상당히 타이트한 수비를 뚫어냈고요. 백영식 선수의 석점 튀겨 나왔습니다. 리바운드 권성진. 권혁준 선수 박찬호 선수에게 인사이드 패스. 하지만 스틸 성공하는 김윤환입니다. 백영식 빠른 속도로 올라왔고요. 아, 양팀의 공격 속도 상당히 빠릅니다. 그러니까요. 김윤환 선수의 석점 들어갔습니다. 김윤환. 와, 오늘 양팀의 석점포 아, 뜨겁습니다. 그렇죠. 한양대 같은 경우에 이렇게 3점이 자꾸 들어가다 보면 네. 경기 주도권을 잡아나갈 수 있죠. 네. 지금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백인식 네. 선수가 파울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네. 네. 이승훈 선수로 수비를 바꿨거든요. 네, 지금 교체를 이승훈 선수로 수비를 바꿔줬고요. 그렇죠. 이제 이승훈 선수와 박찬호 선수 더블 파울이 나왔네요. 네. 지금 이제 선수 교체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양대가 지금 네. 파울이 나왔을 때 작전 시간을 불렀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한양대 입장에서는 점수는 앞서 나가고 있지만 아무래도 파울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작전 타임을 또 요청한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작전 시간 요청한 건 네. 박찬호 선수가 이제 더블 파울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네. 조금 이제 항의를 하기 위한 아, 네. 심판에게 또 항의를 네. 하고 그렇죠. 이제 지금 백영식 선수가 네. 나와서 그렇죠. 얘기를 좀 하고 있죠. 네. 네. 한양대학교의 주장인 백영식 선수가 나와서 심판들과 상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이 백영식 선수가 파울이 지금 두 개째죠? 그렇죠. 두 개였고 좀 전에는 이제 이승훈 선수와 이제 박찬호 선수가 이제 같이 이제 더블 파울이 나왔던 거죠. 네. 하지만 오늘 한양대의 이 석점슛 네. 정말 뜨겁습니다. 그렇죠. 이제 지금 뭐 백영식 선수 그다음에 김윤환 선수 하나씩 들어갔는데 네. 네. 이 3점이 계속 들어가다 보면 경희대로서는 좀 타격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2점 넣고 3점 주게 되면 경기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또 한양대가 좀 많이 던지면서 3점이 좀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네. 이게 뭐 적중률 같은 경우에 좀 높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바운드가 네. 더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리바운드 이후에 특히 3점 슛이 안 들어갔을 땐 속공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3점이 안 들어갔을 때 리바운드 위에 속공을 또 할 수 있는 그 속공을 또 한다 그러면 또 경희대 입장에서는 좋은
경기 흐름 또 끌어나갈 수 있는 경기 흐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리바운드 이후에 이 엔트리 패스를 얼마나 잘 찔러줄 수 있느냐, 앞으로 패스를 어떻게 잘 찔러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겠고요. 네.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에 지금 또 보면 뭐 3점을 내주는 것보다 네. 실책이 나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실책을 우선 또 줄이는 게 중요하겠죠. 뭐 그 시도 자체는 좋았던 것들이 있지만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패스를 하면서 실체를 줄여야지만이 경기의 흐름을 또 잡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박찬호 선수를 잠시 빼줬네요. 그렇죠. 4분 남은 상황에서 이용기 선수가 박찬호 선수를 대신해서 투입됐습니다. 네. 또 이제 경기 시작하기 전에 추심이 또 양쪽 주장을 불러놓고 얘기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가 또 과열되면 또 선수들이 부상이 나오기가 쉬우니까요. 그렇죠. 네. 미리 또 이제 그런 이 부분을 얘기해 주는 거죠. 또 이제 판정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얘기해 주면 선수들이 또 그에 맞춰서 또 이제 경기를 풀어 나갈 수 있겠죠. 네. 이용기 선수의 패스로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다이 투입 이용기 치고 들어가면서 바깥쪽으로 빼줬습니다. 인사이드 투입 한양대는 지역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네. 샷클락 4초. 3 2 1 레이업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놓고 넘는 신세원 선수, 박세원 선수입니다. 아, 박찬호 선수가 나갔는데 박세원 선수가 있네요. 맞습니다. 아 정말 높이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이 경희대. 지금 백영식 선수와 박세원 선수가 매치업이 됐네요. 그렇죠. 다시 인사이드 투입 공 지켜냈습니다. 백영식 두 점 들어갔습니다. 백영식 선수가 박찬호 선수와 매치업이 됐을 때 페이스업 공격을 했는데 네. 지금 본인과 이제 미스매치가 되니까 포스트업 공격을 시도했죠. 네, 정말 영리한 또 공격을 선보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박세원 선수의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박세원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리바운드 경희대 석점 쏠 듯. 아 여기서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빠르게 치고 나면 김윤환 경기를 다시 조율하네요. 그래서 파울이 나왔습니다. 주심이 모여서 이제 상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 공격자 판치기 선언됐습니다. 백영식 선수의 공격자 판치. 백영식 선수 이렇게 되면 파울 3개거든요. 네. 파울 3개 지금 팀 파울에 걸렸기 때문에 자유투 2개까지 네, 이어지겠습니다. 공격자 파울이기 때문에 자유투까지는 주지 주어지진 않고요. 아, 네. 네. 지금 저희 선수 교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격자 판치기이기 때문에 네,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자유투는 네. 주어지지 않고 백영식 선수의 파울이 3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공격자 파울은 팀 파울에는 가산이 되는데 네. 이제 저 팀 파울 상황에서 자유투가 주어질 때는 뭐 공격자 파울은 자유투가 주어지진 않습니다. 네, 지금 경희대는 박찬호 선수와 최재화 선수가 교체 준비를 하고 있네요. 네, 백영식 선수가 나갔기 때문에 이제 높이의 네. 우위를 살리기 위해서 박찬호 선수를 다시 투입을 한 거죠. 네, 이승훈 선수가 박찬호 선수를 맡겠습니다. 네. 이제 백인식 선수 대신에 이한엽 선수가 들어왔는데 이한엽 선수는 또 재물포 고등학교에서 네. 주포 역할을 했던 선수이거든요. 득점력도 네. 기대해볼만 하겠습니다. 네. 석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리바운드 한양대. 양팀 오늘 석점슛 시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박민상 석점 찍혀져 나왔네요. 리바운드 경희대 최재하 선수입니다. 줄곧 찾고 있고요. 박찬호 선수의 스크린 최재하의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민상 선수와 이용기 선수가 순간적으로 겹쳐서 넘어졌었고요. 그렇죠. 안쪽 인사이드 패스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석점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반 박찬호. 네 수비자 반칙이 선언됩니다. 한양대 그렇죠. 반칙. 김기범 선수가 이제 경희대의 빠른 공격을 끊기 위해서 파울을 했는데 팀 파울이기 때문에 자유투가 주어지죠. 네. 현재 스코어 12-8 한양대가 넉 점 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은 점수 차이는 4점 앞서고 있지만 네. 하지만 경기 흐름은 경희대가 조금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배인지 선수가 또 3파울로 나가 있기 때문이죠. 네, 경기 1쿼터 시작하자마자 파울이 3개가 되면서 그렇죠. 상당히 남은 경기 운영이 껄끄러워졌었는데요.
사이트 제1구 성공시키는 김동준 선수입니다. 사이트 2구를 준비하네요. 사이트 2구 성공합니다. 이제 점수는 2점차. 남은 시간은 2분가량 남아있습니다. 주먹을 쥐면서 패턴을 지시하는 김윤환 선수고요. 박민상 선수의 드라이빙 시도 리버스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이승헌 공 흘렸습니다. 3-2 아웃 넘버 상황. 거점차세 레이업 득점 성공. 경기는 이제 원점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승헌 선수의 실책이 경희대의 석공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죠. 아, 네. 근데 복귀하던 박찬호 선수가 발목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을 살짝 삔 것 같은데요. 발목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저도 석공 상황을 보다가 어떻게 다쳤는지 보지 못했는데요. 네, 상당히 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요. 사실 박찬호 선수가 이 경희대학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균관대와의 경기에서 경희대가 이길 수 있었던 거 박찬호 네.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아, 박찬호 선수가 정말 발목 왼쪽 발목을 부여잡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어제 조선대와 성균관대의 경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 경기에서도 성균관대 선수 3명이 컵 경기 중에 쓰러져서 좀 벤치 교체되어서 나갔었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두 명 정도는 박준영 선수, 이윤수 선수는 곧 경기 중에 또 돌아왔었는데, 네. 박찬호 선수도 조금 경기 중에 돌아올 수 있다면 또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 큰 부상은 아니어야 합니다. 큰 부상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김윤환 선수의 공격으로 한양대의 공격으로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민상. 김기범에게 들어가는 과정에서 반칙 얻어냈습니다. 지금 경희대 입장에서는 12-12 동점을 만들면서 기세를 확실히 타고 역전까지 가능한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네. 박찬호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그 기세가 조금은 꺾였습니다. 정말 불의의 부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아직까지 경기장 바깥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일 중요한 건 선수들이 부상당하지 않고 경기에서 코트에서 계속 서는 것이거든요. 네. 네. 자이트 1구를 놓치는 김기범 선수입니다. 한양대 선수들도 3점은 이제 두 개가 들어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야투 성공률 자체는 조금 떨어집니다. 네. 두 번째 자이트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이트 두 개를 모두 놓치는 한양대학교. 인사이트 과정에서 키킹 발에 맞았다는 판정이네요. 이제 1쿼터 남은 시간은 1분입니다. 오른쪽으로 더블팀이 붙었네요. 내가 최재화 하고 들어가면서 두 점을 넣었습니다. 리바운드 네. 아, 네. 23초 바이올레이션이 지적되면서 공격권은 네. 한양대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슛을 시도했는데 림을 맞지 않았고 네. 그럼 어느 팀도 공격권을 가지지 리바운드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24초 바이올레이션에 걸렸죠. 네, 샷클락 바이올레이션에 걸리면서 공격권이 한양대학교로 넘어옵니다. 이승훈 선수가 스크린 서는 척하면서 들어갔고요. 박스 안쪽에서 네. 파울이 있었네요. 그렇죠. 공과 상관없는 지역에서 파울이 나왔습니다. 네, 최재화 선수의 파울이 있었고요. 지금 또 경희대도 팀 파울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네, 자유투가 주어지겠죠.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투를 준비하는 이승훈 선수. 제1구 들어갔습니다. 한양대는 고려대와 경기에서 자유투 21개 던져서 11개 성공했었거든요. 50%가 네, 조금 넘네요. 네. 네, 성공률은 52% 정도였는데 네. 앞에 김기범 선수가 자유투 2개를 놓쳤었거든요. 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뭐 50%를 맞춰주는 거죠. 이승훈 선수가 부족했던 50%를 맞춰주네요. 지금 이제 박찬호 선수가 일어나긴 했는데 네.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렇게 얼음 붕대를 좀 감고 있거든요. 네. 얼음 찜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런 상태라면 오늘 경기는 조금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경희대의 공격 립 더블 클러치 들어갑니다. 김동준. 김동준 선수가 상당히 현란한 공격을 또 선보였습니다. 김동준 선수가 이제 안양고 출신 선수인데 네. 안양고에서도 정말 뛰어난 기량을 뽐냈던 선수거든요. 네, 김인환 선수가 두 점으로 막부를 놓습니다. 남은 시간 1초 마지막 슛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1쿼터 한양대가 16-14로 두 점 앞서 나가면서 1쿼터가 종료됩니다. 네,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3점이 조금 들어가면서 경기 초반 주도권을 잡았는데 파울이 늘어나면서 경기 흐름을 경희대에게 넣어줬습니다. 경희대는 그 흐름을 타고서 빠른 속공까지 나오면서 경기 뭐 동점까지 만들었지만 박찬호 선수가 나가면서 2점 뒤진 채 1쿼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잠시 후 2쿼터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atch your sport. 네, 이제 2쿼터가 시작되겠습니다. 사실 1쿼터에 박찬호 선수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박찬호 선수 나간 게 경기 흐름에 많은 영향을 줬죠. 네. 근데 지금 이 체육관 안에서 정말 뜨거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이 개관식에 맞춰서 많은 관중들이 여기 찾아왔는데요. 네, 경희대 또 응원단이 와서 또 응원을 또 뭐 팬들이 응원을 이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뜨거운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바로 네. 붉은색 좌석 위에 이 금색 응원하는 모습이 상당히 또 고급지네요. 그러니까요. 무슨 레스토랑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경양식 레스토랑. 네, 한양대의 공격으로 경기 시작됩니다. 백영신 선수 자신 있게 치고 들어갑니다. 네, 라인 크로스가 선언이 됐네요. 네. 라인을 밟았습니다. 김민진 선수가 라인을 밟으면서 공격권은 경희대가 가져옵니다. 그렇죠. 석점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권혁준. 하지만 김동준이 권성진에게 네, 여기서 공을 흘렸습니다. 터치라인 아웃이 선언됐네요. 지금은 트래블링을 선언한 것 같은데요. 네, 심판 시그널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네. 지금 현재 상황을 봐서 트래블링을 선언한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제가 볼 땐 한양대가 1쿼터의 지역방향을 바꿨을 땐 3-2 지역방향의 형태였거든요. 네. 2쿼터 들어오면서 2-3 지역방향으로 바꿨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지역 실책을 이끌어낸 걸로 보입니다. 네. 두 점슛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한양대가 잡아냈습니다. 바깥쪽 백영식에게 김인환. 6초 리바운드 경희대입니다. 빠른 속도로 김동준의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권혁준. 김동준이 권성진의 석점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인환이 박민상에게 두 점 올려놨습니다. 한양대의 속공 성공. 네, 경희대의 속공이 실패한 걸 한양대가 속공으로서 맞불을 놨습니다. 맞습니다. 달리는 농구의 정성을 보여주고 있는 두 팀이고요. 빠르게 패스를 돌리고 있습니다. 권영준의 점슛 들어가지 않고 팀인 다시 한번 팀인 들어갔습니다. 진세현, 박세원.
한양대가 1쿼터에 공격 리바운드 5개를 내줬었거든요. 네. 지금도 또 공격 리바운드 유예 실점을 하네요. 박찬호 선수가 나가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높은 높이를 자랑하고 있는 경희대학교고요. 네, 오. 백영식 선수가 깔끔한 두 점으로 응수합니다. 네, 또 이제 패스가 정확하게 또 갔기 때문에 그걸 갖다 정확하게 적정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네, 완전히 오픈을 열려 있었고요. 바깥쪽으로 패스 이어졌습니다. 권성진, 김동진에게 석점 슛! 됐습니다! 석점! 김동진! 경희대의 패스가 빠르게 돌아갔고 네. 그러면서 김동진 선수에게 완벽한 기회가 만들어졌거든요. 1학년임에도 과감하게 3점을 시도를 하면서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아, 정말 깔끔한 석점 슛을 성공했던 김동진 선수고요. 그렇죠. 점수는 한 점 차입니다. 백영식 자신 있게 들어갑니다. 지금은 또 파울이 나오지 않았다면 네. 실책으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또 파울이 나왔네요. 박세원 선수의 파울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작전 타임이 불렸네요. 네, 경희대가 이제 지금 또 흐름이 한양대가 백영식 선수를 중심으로 한 공격을 또 펼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작전 시간을 부른 걸로 보입니다. 네, 이 권혁준 선수가 이 쿼터에 들어서 리바운드를 두 개 이상 잡아낸 것으로 봤는데 그렇죠. 정말 신장이 크지 않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뛰어서 많은 리바운드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보면 리바운드 떨어지는 상황에 권혁준 선수가 또 가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또 운도 약간 따르는 그런 리바운드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어찌 보면 또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위치 선정이 굉장히 좋다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지금 뭐 이 예전에 경희대가 경기하던 곳에서는 보면 이 정도 관중이 들어왔다면 네. 지금 수행이 다 안 됐을 것 같은데 지금은 예, 체육관을 바꾸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관중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 경기장 상당히 좁았거든요. 제가 아까 경기장 가봤었는데 예전 그렇죠. 경기장 가봤었는데 네. 정말 좁았는데 이 새로운 선승관의 이 선승관으로 옮기고 난 후로는 정말 관객들이 편안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또 농구 관전하기 딱 좋은 그런 시야에 자세히 만들어져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그 지난 경기 같은 경우에 지난 체육관 같으면 경기 중에 팬들이 들어오는데 네. 벤치 앞쪽을 지나간다든지 아. 베이스나 뒤쪽을 지나간다든지 그런 게 좀 많이 있었었거든요. 네. 네 그런 거는 이제 전혀 이제 없는 거죠. 맞습니다. 네. 1층과 코트와 2층 이제 관중석 2층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코트 주위가 또 넓기 때문에 네. 그런 방해를 또 받을 가능성도 적고요. 맞습니다. 정말 또 많은 관객분들이 응원을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고요. 이제 한 점 차의 경희대 공격권은 한양대입니다. 백영식이 김기범 석점 슛 림티그를 나왔습니다. 리바운드 경희대. 앞쪽에서 공 잡고 있고요. 외곽 비었습니다. 속여넣고 석점 오 들어왔습니다. 두 점이었네요. 역전이죠. 네 라인을 밟고 던진 슛 두 점으로 네, 두 점 그렇죠. 맞습니다. 3점 같은 2점 역전 슛입니다. 네. 21대 20으로 역전에 성공하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아, 공 흘렸습니다. 다시 한번 턴오버. 지금 한양대 같은 경우에 이제 공 선수들의 움직임이 좀 적었기 때문에 네. 실책이 나왔습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석점 슛 시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기범 선수가 치고 들어가면 스피드 무브 이외에 이상현 패스. 이상현 선수 두 점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또 실책이 나올 뻔했었는데 네. 박민상 선수가 돌파로서 마무리를 잘해줬습니다. 맞습니다. 엔드라인을 타고 들어와서 아주 가볍게 두 점 올려놨던 박민상 네. 선수였고요. 인사이드 트윗 김동준 권혁준 이용기에게 더블팀이 들어왔죠. 인사이드 패스 과정에서 네 공격권이 경희대로 선언을 네. 했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이상현 선수 대신에 김윤환 선수를 다시 투입을 했습니다. 네 높이보다는 속도를 택했고요. 이용기 선수 두 점 가볍게 리버스를 올려놨습니다. 그 전에 이 권성진 선수의 엔트리 패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저 패스 했었기 때문에 득점이 만들어졌죠. 네, 비어있는 공간을 잘 찔러줬고요. 김민진 선수가 치고 들어가면서 두 점 높았습니다. 리바운드 백영식 페이드어웨이 두 점 들어갔습니다. 백영식 아 정말 이 백영식 선수가 팀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지금도 이제 리바운드 위에 득점만 만들어졌거든요. 네.
아 여기서 턴오버가 나오게 됩니다. 김민진에게 한 번의 패스 달아놓고 올라갔습니다.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 김동준 선수와 김민진 선수의 1대1 대결이었는데 네. 조금 마무리가 아쉬웠죠. 이제 붙여놓고 올라갔는데 네. 아쉽게 이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스코어는 23대24 한 점차 정말 접전 승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민진 선수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제 1학년 김은고 넣은 선수로 알고 있거든요. 네. 김민진 선수와 이 김동준 선수 1학년, 1학년들끼리 불꽃 튀는 싸움도 그렇죠. 오늘 또 흥미롭네요. 김동준 선수는 대표팀까지 다녀온 정말 기량이 출중한 선수는 이제 인정받았던 선수이거든요. 네. 양팀의 아기사자들의 뜨거운 싸움을 보시고 계시고요. 권혁주 선수가 권성진에게 석점 득점 나왔습니다. 리바운드 과정에서 이제 파울이 나왔습니다. 한양대학교의 파울이었고요. 경희대의 공격권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안쪽 인사이드 투입 이용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또 리바운드 과정에서 경희대의 네. 파울이 나왔습니다. 네, 박세훈 선수 파울이 되어서 이제 한양대 공격이 주어지겠죠. 맞습니다. 양 팀이 상당히 리바운드 싸움에서 치열합니다. 그렇죠. 김인환 선수가 하프라인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배경식이 배경식 페이스업 김기범 드라이빙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아 김민진 선수의 소중한 두 점 득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영리한 득점 아니겠습니까? 한양대가 지금 연속으로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득점을 하고 있죠. 네 권혁주 선수의 석점 들어갔습니다. 권혁주 석점으로 응수하는 권혁준. 경희대가 1쿼터에 3점 7개 던져 하나밖에 들어가지 않았었거든요. 네. 지금 2쿼터 들어와서는 3점이 터지고 있고 또 3점 같은 야투도 좀 들어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김인환 선수 돌파 시도했고요. 빼줬습니다. 백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경희대 권성진에게 스피드무브 공 잘 잡아냈고요. 김동준 선수가 아 나이스 패스였습니다. 박세호 선수를 봤던 김동진 선수의 정말 날카로운 패스. 경기 정말 재밌습니다. 아 오늘 정말 재밌습니다. 네. 배경식 선수의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배경식 득점 인정 반칙. 배경식 선수가 방금 슛을 실패했는데 아 실패했습니까? 네 그게 아, 어려... 첫 번째 실패요. 네. 네 실패했는데 그게 이제 전환 위복이 되면서 맞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득점이 또 이루어졌죠. 네 이제 양 팀 동점이고요. 한양대가 이제 자유투까지 성공하면 역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 양 팀은 정말 속도가 빠릅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경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양 팀 모두 다 빠른 농구를 추구를 하거든요. 네. 네. 특히 이제 경희대도 수비 기반이 되는 농구를 하고 있고 뭐 정재훈 감독이 한양대 부임하면서 네. 육상 농구를 살리면서도 이제 수비를 조금 더 강화를 했었거든요. 그 두 팀이 이제 빠른 농구가 이제 맞붙이다 보니까 재밌는 농구가 나오고 있죠. 네. 추가 자유투는 네. 실패하면서 점수는 동점이 이어지겠습니다. 하는데 자유투 성공률이 정말 좋진 않죠. 네. 김동준이 권혁준에게 점슛 들어갔습니다. 아 오늘 권혁준 선수 상당히 손끝이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1쿼터에는 조금은 득점이 나오지 않았는 편이었는데 네. 뭐 2쿼터부터 득점을 좀 살려서 잘 나가고 팀을 좀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리바운드를 모두 잡아내면서 2쿼터 정말 중요한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 권혁준 선수입니다. 백현식 선수의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권혁준 공 끝까지 잡아냈습니다. 아, 양팀 선수들이 정말 몸을 아끼지 않습니다. 석점 들어갔습니다. 김동준 석점. 와 오늘 정말 열려 있으면 주저하지 않습니다. 인사이드 패스 엘리엇. 아 오늘 양 팀이 정말 멋있는 공격. 그렇죠. 네 주고받고 있습니다. 장군 멍군으로 아주 신명나게 주고받고 있습니다. 뭐 김동준 선수가 3점 넣으니까 네. 김민진 선수가 멋진 패스로서 또 응수를 해줬죠. 맞습니다. 네, 1학년인데 1학년 정말 멋집니다 플레이들. 아, 정말 1학년답지 않은. 아주 화끈한 플레이 보여주고 있고요. 네, 킥볼이 있었습니다. 아, 지금 또 김동준 선수의 실책이 될 뻔했는데 네. 김기범,
백영진 선수 발에 맞으면서 킥볼이 네. 됐죠. 지금 스코어는 경희대가 33대 30으로 석점차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경희대의 공격권으로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안쪽 이용기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아이고. 네, 하지만 이용기 선수 손 맞고 넘어졌고요. 아, 여기서 김인환 선수와 이용기 선수가 잠시 네.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뭐 신경전은 뭐 경기 휘슬을 울릴 때는 네. 하지 않는 게 좋죠. 맞습니다. 경기 중에는 정말 뜨겁게 몸을 부딪히는 건 맞지만 네. 휘슬이 울리고 난 다음에는 자제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신경전이 길게 이어지지 않았고요. 짧게 네.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이제 경기 잔상이 남으면 경기력에도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네. 민상이 이승훈에게 김기범 스텝백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이용기. 아하, 여기서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아, 유파울이 시셨군요. 네. 지금은 이제 김기범 선수가 네. 3점을 시도하고 난 다음에 리바운드를 뺏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그렇죠. 이제 치고 나가는 걸 끊기 위해서 팔을 내밀었는데 네. 조금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원수 포츠맨 라이크 파울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자유투 두 개가 공격권을 가지게 되죠. 그렇죠. 자유투 1구 들어갑니다. 자유투 2구. 아, 두 번째 자유투는 튀겨져 나왔습니다. 자, 여전히 공격권은 경희대로 이어지겠습니다. 이용기 선수가 나오고 박세원 선수가 들어오네요. 네. 뭐 1쿼터에 김기범 선수 자유투 두 개를 놓친 걸로 생각했는데 네. 뭐 기록상으로는 자유투 한 개만 실패를 했었습니다. 아, 한 개만 실패했습니다. 네네. 저희는 왜 두 개를 다 놓친 걸로 봤었죠? 그렇게 봤던 것 같은데. 권혁진 선수, 민효 선수, 베이크 위에 두 점 들어갔습니다. 이준섭. 경희대의 이제 분위기 흐름 타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렇죠. 권혁준 선수와 김동준 선수가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면서 네. 경희대가 확실히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공격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푸싱 파울이 지적되네요. 지금 경희대는 파울이 4개 그렇죠. 다음 파울부터는 팀 파울로 자유투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한양대 벤치에서 작전 시간을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네. 흐름이 뭐 경희대 쪽으로 조금 넘어가 있고 남은 시간이 이제 1분 22초거든요. 네. 이 점수 차이로 그대로 좀 끝난다 그러면 조금 이제 흐름이 후반전에도 영향이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흐름을 조금 이제 바꾸기 위해서 또 이제 득점을 만들기 위해서 작전 시간을 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남은 1분 22초 어떻게 마무리하냐에 따라서 네. 후반전 경기 운영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이제 점수 차를 최대한 좁히고 전반을 맞춰야지만 또 이제 후반전에 역전까지 가능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작전 타임이 되겠고요. 이제 스코어는 36대 30으로 경희대가 6점 차이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찬호 선수가 나가 있는데 네. 성균관대 경기에서도 박찬호 선수가 조금 벤치를 지킬 때 권혁준 선수가 득점을 이끌어 준다 나가면서 결국 이제 역전승까지 이제 만든 발판을 만들었었거든요. 지금은 오늘 경기에서도 권혁준 선수가 득점을 이끌어 나가고 여기에 이제 신입생인 김동준 선수가 또 득점을 또 3점 슛을 넣어주면서 네. 그러면서 경기 주도권을 잡았죠. 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알토랑 같은 석점 슛을 쏙쏙 꽂아 넣으면서 그렇죠. 아, 네, 정말 중요한 활약을 펼쳐줬던 김동준 선수였습니다. 네. 지금 경기 초반 경기 시작할 땐 경희대가 이제 높이를 앞세운 공격을 할 걸로 생각이 됐고 이에 반해서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외곽 중심이 공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는데 네. 박찬호 선수가 나가면서 이제 반대 상 돼버렸죠. 네, 한양대 같은 경우에 이제 백영식 선수를 중심으로 한 공격이 골밑 공격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고 네. 한양대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좀 앞선 가드들이 더 공격을 더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선수 구성 한 명 선수 한 명 구성에 따라서 작전이 바뀌는 양 팀이고요. 그렇죠. 한양대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김동준 선수가 일단 한번 막아냈습니다. 뭐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이 베이스라인에서 공격할 때 조금 패스가 쉽게 들어가는 편이었는데 네. 한양대는 조금은 힘들게 패스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맞습니다. 속여놓고 이승훈 리버스 레이업. 아하,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겠네요. 그렇죠.
이승훈 선수가 지금 이제 3학년인데 네. 네. 그 2학년까지 2년 동안 대학농구 리그 출전 경기 수가 두 경기밖에 안 됐습니다. 아하, 네. 두 경기 출전 시간도 15분 정도밖에 안 됐고 7점 올렸었거든요. 네. 근데 고려대와의 경기에서 24분 정도 뛰고 14점, 12점 올렸던 걸 기억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3학년 들어와서 출전 기회를 잘 받고 본인의 기량을 뽐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도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승훈 선수고요. 자유투 1구도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죠. 뭐 특별한 부상은 없었다고 하는데 네. 그 앞선 이제 선배들이 좀 좋은 선수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뭐 윤성원 선수 그런 중 뭐 포워드들이 있다 보니까 출전 기회가 없었던 걸로 들었습니다. 네. 자, 두 개 모두 성공시키면서 점수 넉 점차. 김동준 선수가 빠르게 치고 들어오면서 레이업! 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한양대. 빠르게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박민상의 안쪽에 투입. 공 잡고 있는 김민진입니다. 줄곧 찾고 있고요. 아, 여기서 턴오버가 나옵니다. 김동준. 석점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양 그렇죠. 네. 한양대로서 좀 약간 다행스러운 공격이고 맞습니다. 경희대로서 좀 아쉽죠. 방금 사실 4-5 아웃넘버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림이라도 좀 맞았다면 네. 좀 좋았을 것 같은데 림도 안 맞았죠. 네, 정민혁 선수의 아쉬운 3점 석점 슛이었고요. 네. 한양대 유한준 선 김윤환 선수가 주먹을 쥐면서 패턴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백영치 선수가 나와서 받았고요. 샤클락과 게임클락의 차이는 9초입니다. 백영식의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이승은 이전의 반칙. 하지만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겠습니다. 그렇죠. 팀 파울 상황이었군요. 한양대의 작전 타임 이후에 야금야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또 박세훈 선수가 4반칙에 걸렸거든요. 네. 네. 사실 박찬호 선수가 빠지면서 이 박세훈 선수의 골밑 수비 상당히 중요해졌는데. 그렇죠. 이 박세훈 선수가 파울 트러블에 걸린다면 경희대 입장에서도 조금 난감하긴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와, 경기 초반에는 백인기 선수가 이제 3반치에 걸리면서 한양대가 이제 파울 트러블에 대한 이제 고민을 안고 갔는데 네. 이제는 이제 경희대가 그 고민을 또 안게 됐죠. 네. 사실 이 대학농구 같은 경우에는 선수층이 막 그다지 두껍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선수 한 명 한 명이 퇴장당하는 게 정말 큰 손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양 팀 모두 다 뭐 어느 정도 선수 구성은 좀 어느 정도 단단하게 좀 구성이 돼 있긴 하거든요. 네. 다른 뭐 상명대라든지 조선대라든지 그런 대학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나가는데 네. 특히 빅맨 자원에서 네. 빅맨 자원이 빠져나가게 되면 그 이유를 메우기가 좀 힘든 상황이죠. 맞습니다. 네.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박상곤 선수가 지금 부상 중이거든요. 네. 박상곤 선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뭐 경희대도 신인 선수 중에 신장이 좋은 선수가 들어온 걸 알고 있는데 네. 그 선수가 조금 지금 아직까지는 경기 뛰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준엽 선수가 군산고 출신인데 이준엽 선수가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뭐 경기 나오기에는 지금 현재 이런 박빙의 승부에서 나오기에는 조금은 기량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12.9초 남았는데 경희대로서는 이제 이대로 끝내는 게 중요할 것이고 한양대는 점수 지금 이제 자유투 네. 성공한 이후에 수비를 또 이제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12.9초면 이제 경기 공격 한번 성공시킬 그렇죠. 충분한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자유투 두 개를 모두 성공시키고 수비를 성공시켜야 되는 한양대. 네. 그리고 자유투가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공격을 성공시켜야 되는 경희대입니다. 그렇죠. 최소한 이 4점 차 이상만 유지해준다 그러면 경희대로서는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승원 선수의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남은 시간 12초. 김동준 선수가 공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윤환 선수의 파울이었네요. 네, 지금 또 한양대가 팀 파울이 두 개밖에 안 되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팀 파울을 활용하는 그런 파울입니다. 파울의 네, 김윤환 선수가 또 파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과감하게 또 파울을 한번 끌어준 거죠. 영리한 파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남은 시간 5초입니다. 3초. 엔트리 패스 들어갔습니다. 네, 경기 종료. 김윤환 선수의
두 점이 들어가면서 스코어 넉 점 차로 2쿼터 38대 34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권혁준 선수가 멋진 패스를 넣어줬고 네. 네, 김준환 선수가 커팅으로서 멋지게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네,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4점 앞서면서 전반을 마쳤기 때문에 기분 좋은 전반이라고 볼 수 있고 네. 한양대는 그래도 추격하는 흐름으로서 전반을 또 마쳤거든요. 네. 후반전이 또 기대가 됩니다. 이제 38대 34 경희대학교가 넉 점 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후반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2017년은 대한민국 스포츠 전체가 위기에 봉착하며 자성의 목소리와 변화가 요구되는 한 해였다. 이에 우리 한국 대학 스포츠 총장협의회도 대학 스포츠를 지키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많은 변화를 모색하였다. 먼저 2017년도 대학 스포츠의 가장 큰 변화는 뭐니 뭐니 해도 2012년부터 5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진행한 대학 스포츠 운영 규정 제25조, 일명 C0룰을 시행한 것이다. 비록 시행 초기에는 현장과의 입장 차이가 있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 선수와 학부모, 감독 코치 모두와 함께 서로 노력하며 입장차를 좁혀나갔고 우리 협의회는 학생 선수의 학사 관리 정상화를 위한 일관된 방향으로 시행 첫 해를 보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년보다 9억 원이 많아진 81개 대학에 총 49억 원을 지원하며 위기에 처한 대학운동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힘썼다. 또한 5개의 대학 스포츠 리그를 직접 주최하며 학업 능력과 경기력 모두를 향상시켰다. 특히 2017년에는 대학 야구가 주말 리그제로 도입되어 마침내 국내 4대 스포츠 모두가 리그제로 운영되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정구도 리그제를 출범하며 전 종목 리그화를 위한 다양화에 일조하였다. 이 밖에도 우리 협의회는 한국체육대학교, 대한체육회와의 MOU를 통해 진천 선수촌 이동 수업을 개설, 국가대표 대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엘리트 스포츠뿐만 아니라 대학생 모두에게 스포츠의 긍정적인 측면을 알리기 위해 전년에 이어 1인 e스포츠 문화 조성을 위한 Watch Your Sports 캠페인을 계속 전개하였다. 특히 2016년에 이어 2년차를 맞이한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 대회는 4개 종목, 남녀 7개 부문으로 확대하여 운영되었고 총 273개 팀, 4,681명의 남녀 대학 스포츠 동아리 선수들이 참가하며 명실상부 국내 최대 규모, 최고의 대학 클럽 스포츠 종합대회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운동을 그만둔 선수 출신 대학생들의 프로그램인 쿠스프 유스포츠 마케팅 러너 대학생 기자단을 통해 이들이 여러 스포츠 산업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에게 일반 학생과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을 심어주기 위한 생태계 조성에 힘썼다. 실제로 이들은 아디다스, 프로스포츠 구단, 쿠스프 3대3 농구대회 개최 등의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였고 앞서 말한 대학 스포츠 리그, 클럽 리그 및 기타 대학 스포츠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진로 탐색의 기회를 찾았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노력이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대중과 함께하는 리그로 발전되었다는 점이다.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가 우리 협의회와 협력하여 대학 스포츠만을 위한 별도의 섹션을 신설하였고 대학생들이 직접 만든 대학 스포츠 콘텐츠가 전 국민에게 노출되고 공유될 수 있는 대학 스포츠 전용 플랫폼이 확보되었다는 것은 2017년도에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겠다. 이 밖에도 우리 협의회는 언제나처럼 깨끗한 대학 스포츠 문화를 조성하고 직무 효율화, 선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였다. 체육 특기자 대입 전용 요강 및 입시 설명회를 확대하여 예비 대학생인 고등학교 체육 특기자가 대입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힘썼다. 특히 2017년에는 국내 최초로 체육 특기자 대입 포털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대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입시 비리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또한 62개 대학 4,120명의 대학운동부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소양 교육을 실시하여 스포츠 윤리에 대해 정확히 알고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선진 대학 스포츠 기관인 NCAA 담당자를 초청하여 지도자 교육을 진행하고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포럼을 개최하며 대학 스포츠 선진화에도 앞장섰다. 이렇듯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협의회는 오로지 대학 스포츠를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한다는 일념으로 2017년 한 해도 열심히 전진하였다. 이러한 전진은 2018년에도 계속될 것이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간인 대학 스포츠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힘써야 할 것이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저희는 이제 후반전 경기가 이제 곧 시작되겠습니다. 네, 지금 양 팀 모두 다 이제 오랜 시간 작전 시간을 보내고 작전 시간을 한 다음에 네, 이제 돌아왔거든요. 네, 사실 이제 넉 점 차 그렇게 넉넉한 점수는 아니죠. 그렇죠. 3점 슛 한 방이면 이제 1점 차가 되고, 네, 예, 네. 수비 한번 성공만 한다 그러면 뭐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점수 차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작전 시간이 상당히 중요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파울 트러블에 걸린 선수들도 상당히 또 많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뭐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박세원 선수가 4반칙이고 김준환 네. 선수가 또 이제 3반칙이죠. 맞습니다. 네, 지금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승훈 선수죠. 이승훈 선수가 김기범 선수네요. 김기범 선수가 3반칙, 그다음에 또 백영진 선수가 3반칙이죠. 네. 이제 2쿼터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경희대학교의 공격.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쳤던 김동준 선수. 지금 박찬호 선수가 벤치에는 지금 유반으로 안 보이거든요. 아, 안 보이십니까? 네. 옆쪽으로. 이제 심판분께서 전광판 쪽을 네 이제.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전광판이 보이지 않기 안 보이기 때문에. 카메라 이제 이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이 네. 정중앙에 있다 보니까 전광판이 또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네. 잠시 조정이 있는 후에 정의대의 공격으로 시작되겠습니다. 네, 한양대는 이제 1쿼터에 사용했던 지역광어 뭐 3위 지역광어를 이제 들고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정진 인사이드 패스 석점 떨어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경희대. 지역방어의 약점인 중에 하나가 이제 2라운드가 좀 안 되는 부분이죠. 네, 권혁준 치고 들어가면서 이었습니다. 타이밍을 완전히 뺏어놨었던 권혁준 선수의 득점. 경희대가 기분 좋게 3쿼터 시작하네요. 맞습니다. 네, 김영국 감독도 박수로서 선수를 또 격려를 해줬습니다. 네. 한양대는 김윤환 선수가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받고 들어가면서 바깥쪽으로 빼줬습니다. 석점!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격권 경희대.
네, 백영진 선수가 1쿼터 시작했을 때는 3점슛으로 기분 좋게 나왔었는데 네. 첫 번째 3점슛, 3쿼터 들어왔으나 첫 번째 3점슛이 안 들어갔네요. 맞습니다. 튀기서 나오면서 님이 거부를 했고요. 김동규 선수 왼쪽 열어줬습니다. 권혁진 2점 들어갔습니다. 라인에 발목 던졌던 권혁진 선수의 2점. 지금 권상진 선수가 본인이 슛 테이크를 한 다음에 수비를 끌어모으고 패스를 했기 때문에 득점 이제 기회가 완벽하게 주어졌던 거죠. 네, 오픈 찬스를 놓치지 않았던 권혁진 선수였고요. 백영식 선수 밀어넣고 2점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지금 네. 이제 백인식 선수가 조금 손으로 약간 민 듯한 느낌도 있는데 네. 근데 이준혁 선수가 이제 넘어졌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생각을 해서 경고가 졌었습니다. 백인 선수가 두 점으로 이제 맞불을 놨었고요. 권혁준 선수가 치고 들어갑니다.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용기 선수의 두 점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격권 환영됩니다. 안쪽에서 이승훈 백영식 페이크 위에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경희대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김동준입니다. 권성진의 두 점 들어갔습니다. 김동준 선수 좋습니다. 네. 네, 김동준 선수의 패스가 있었기 때문에 방금 미닥집부터 나올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1학년답지 않은 시야를 또 갖추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석점슛까지 성공시키는 침착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안양고 시절에 트리플 더블까지 했던 적이 있는 선수이거든요. 네. 백영식 선수가 안쪽으로 찔러들어오는 선수 잘 봐줬습니다. 유현준. 지금 한양대가 김윤환 저런 상황에서 실책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김윤환 선수 볼을 잘 받아주러 갔기 때문에 또 득점이 만들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권혁준이 이용기에게 쏘지 못했고요. 김동준이 치고 들어가면서 권성기 선수를 봐줬습니다. 스텝백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이승훈. 권성진 선수가 지금 공격 시간이 조금 이제 쫓긴다 생각했기 때문에 네. 3점 슛을 수비가 달고 수비가 있는 상황에서 던졌었죠. 이 마무리를 해주려고 했었고요. 이승훈 선수가 바깥쪽으로 빼줬습니다. 유로 스텝 이후에 이제 김동준 선수가 수비를 잘 해냈습니다. 김기범 선수가 지금 전반전까지 3점 슛 4개 던져서 하나도 넣지 못했거든요. 네. 지금 2점만 기록하고 있는데 네. 김기범 선수가 조금 오늘 경기에서 좀 약간 난조에 빠져 있습니다. 김기범 선수가 살아나줘야 그렇죠. 이 한양대 외곽포가 힘을 발휘할 텐데요. 그렇죠. 한양대도 지금 전반까지 3점슛 11개 던져서 2개밖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다시 한번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이준협 리빙하는 김동준 선수입니다. 스크린을 들어오는 이제 이준협 선수에게 손을 가로질렀던 김도준이었고요. 권혁준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경희대. 상당히 많은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김도준의 석점 들어갔습니다. 김도준 석점포. 석점포 세 방째입니다. 김동준 선수가 있어서 경희대가 달아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놀라운 배짱의 1학년 김동준 선수입니다. 인사이드 패스 백영식 2점 튀겨져 나왔습니다. 이제 스코어 차가 어느덧 9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김동준 선수의 배짱 있는 플레이와 권혁준 선수의 득점 연속 득점이 이어지면서 점수는 이제 9점 차고요. 전반전까지는 6점 차가 최다 득점 차였어요. 인사이드 패스 아우 좋은 패스 들어갔습니다. 김동준 선수와 권혁준 선수의 정말 멋진 호흡이었습니다. 아 들어가는 과정에서 반칙이 불렸네요. 지금 권혁준 선수나 김동준 선수나 두 선수를 포인트 가드로 세워도 한 팀을 충분히 끝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선수들이거든요. 맞습니다. 이 두 선수를 갖다가 넣으면서 경희대가 경기 흐름을 잡았죠. 박찬호 선수가 나간 공백을 이 투가드 또 여기 또 권성진 선수까지 들어오면서 네. 쓰리가드가 되면서 빠른 스피드로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운동량으로 또 승부를 보고 있는 선수들이고 네 이번에도 가로채기 성공합니다. 권혁준 다시 권성진에게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2대2 역습 찬스
스팀웨이의 네, 김동준 선수가 파울로 끊었습니다. 그렇죠. 네, 잡아 끌었다는 판정이죠. 네. 지금은 이제 한양대 벤치에서는 이제 이게 슛 동작 아니냐라는 네. 항의가 좀 있는 부분이고 네. 심판은 슛 동작 전에 파울을 했다라고 판정을 해서 베이스 라인에서 이제 인바운드 패스가 나오려고 합니다. 네, 공격권만 가져오는 한양대입니다. 김윤환에게 백영식. 김윤환. 백영식 아 여기서 가로채기 나왔습니다. 권성진. 꽃이 마땅치 않았고요. 권영수 선수에게 줬습니다. 인사이드 패스. 권성진 아 블락이 막혔습니다. 블락. 이승우 선수의 블락. 그리고 김인환 선수 빠른 속도로 두 점을 넣었습니다. 지금 완벽한 실점할 위기였거든요. 네. 이승우 선수 블락이 있었기 때문에 어우 득점까지 만들었습니다. 이승우 선수의 블락이 넉점을 만들어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이용기 선수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터치라인 나온 네. 지금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공을 가지고 드리블 치는 선수들이 장신 선수들이 좀 치는 편이 많거든요. 네. 그 부분에 경희대 선수들이 압박을 하면서 실책을 많이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권혁진 선수 스크린 받고 샷클락 5초 남았습니다. 지금 반칙을 냈네요. 김윤환 선수 파울이죠. 네. 아직까지 김윤환 선수는 파울의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파울입니다. 네. 경희대가 11점 차이로 벌어졌는데 한양대가 두 자릿수 점수차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오재현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네, 오재현 선수도 1학년이거든요. 네. 수비력이 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우선 진장과 스피드로서 김동준 선수를 압박하는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권혁준 선수 들어가면서 뱅슛 들어왔습니다. 권혁준 김동준을 막으면 권혁준이 터지고 그러니까요. 권혁준을 막으면 김동준이 터지고 있습니다. 아 정말 이 경희대 가드진들 정말 짱짱합니다. 그러니까요. 탄탄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경희대 가드진이고요. 백영식 선수 활약도 중요하겠습니다. 다시 인사이드 패스 페이더웨이 들어갔습니다. 아 백영식 선수가 꼿꼿이 자기 역할을 또 잘 해주네요. 그렇죠. 특히 페이드웨이 점퍼 성공률이 네. 높네요. 상당히 높습니다. 난이도가 또 있는 슛이잖아요 페이더웨이. 그렇죠. 잘 성공시켜주고 있고요. 김동준 선수가 스크린을 받고 두 점 레이업 올라갔습니다. 김동준 아 정말 놀라운 배짱을 선보이고 있는 김동준입니다. 진짜 권혁준 선수를 막자니 김동준 선수가 올라가고 김동준 선수를 막자니 권혁준 선수가 올라가고 아 정말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권혁준 인사이드 패스 치고 들어가면서 두 점 막아냈습니다. 백영식 빠르게 올라오는 김윤아 잘 봐줬습니다. 오재현 두 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뭐 한양대도 빠른 공격으로서 득점을 해준다 그러면 흐름을 좀 이제 뒤집을 수 있겠죠. 네 스코어는 53대 44입니다. 9점 차로 앞서 나가는 경희대. 치고 하고 있고요. 권성재 와이드 오픈 찬 석점. 아, 이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김윤환. 네, 아 여기서 또 파울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언스포츠맨 라이크 파울이 나왔죠. 네. 15번 이준엽 선수의 유파울이 나오면서 자유투 두 개와 공격권을 가져가게 되는 한양대학교입니다. 네. 한양대는 이제 지금 뭐 9점 차이인데 네. 자유투 성공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점수 득점까지 만든다면 네. 다시 이제 뭐 한 5점, 4점까지 5점이나 6점 차이까지 좁힐 수 있겠죠. 맞습니다. 사실 6점까지 좁혀 놓게 된다면 충분히 4점권에 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선은 자유투 두 개를 모두 다 성공한다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김윤환 선수 뱅크슛으로 자유투 1구를 성공시킵니다. 두 번째 자유투도 들어갔습니다. 점수는 7점 차 그리고 공격권은 계속해서 한양대학교입니다. 백영식 선수가 엔트리 패스를 준비하고 있네요. 예.
선수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공격권은 한양대. 좁혀서 수비를 하라고 하는 이제 김영국 감독의 지시였고요. 그렇죠. 파울의 여유도 있기 때문에 타이탄 수비. 아 여기서 얻어내는 과정에서 네 공격권 가져왔습니다. 강하게 항의하는 정재훈 감독인데요. 그렇죠. 오재훈 선수 패스한 과정에서 네. 경희대 선수 손을 맞았다고 항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제이가 볼 때도 맞은 걸로 보였었는데 네, 경희대 공격권이 좋아졌습니다. 네, 공격권은 경희대로 갔습니다. 김동준 최정아 최정아 어허 노르패스. 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김윤환 김기범에게 놓치고 들어가면서 네, 아 수비자 파울이 있었겠네요. 그렇죠. 동작에서 이제 파울이 지적됐기 때문에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네. 김기범 선수가 자유투 두 개를 모두 다 실패했었거든요. 네. 네. 이번에는 자유투를 성공시킬 수 있을지 김기범.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이 자유투로서 슛감을 찾고 3점을 또 넣어준다 그러면 뭐 한양대가 또 추격을 할 수 있겠죠. 네. 경희대로서는 또 김용 선수가 자유투 이후에 슛을 던질 때 조금 더 이제 경계할 필요가 또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이 자유투로 슛감을 잡고 성적을 넣게 된다면 금방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점수는 오늘 5점 차입니다. 김동준 샤펠라치 최주아 들어갔습니다. 블락에 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속공 김기범 직접 올라갔습니다. 두 점 득점 김기범. 김기범 선수 자유투 이후에 수비에서 블락을 해줬고 네. 그리고 본인이 직접 또 레이업까지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블락 이후에 두 명의 선수 사이를 뚫고 지나가면서 두 점 올려놨던 김기범 선수였고요. 김준환 선수의 다시 한번 블락입니다. 백영식의 블락. 김기범 한쪽 인승훈에게 공 한번 더듬었고요. 아하 여기서 이성환 선수가 여의치 않아서 돌아나는 과정에서 베이스 라인을 밟으면서 실책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득점까지 만들었다면 1점차까지 좁힐 수 있었거든요. 이제 경희대 입장에서는 한숨 돌릴 수 있는 입장이고요. 또 여기서 점수를 또 꼭 추가점을 얻어야겠죠. 그렇죠. 경희대 입장에서는요. 뭐 경희대가 이제 한양대 입장에서 한양대가 실책으로서 흐름을 좀 이제 타지 못했거든요. 네. 이때 한번 득점까지 만든다면 한양대의 기세를 완전히 꺾을 수 또 있겠죠. 맞습니다. 완전히 열렸습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역습 찬스. 김윤환 득점 성공합니다. 김윤환 3점이 들었다면 경희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득점이었을 건데 네. 3점이 실패했습니다. 3점 실패는 결국 속공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한 점 차까지 추격에 성공하는 한양대학교입니다. 그렇죠. 앞서 말씀드릴 때 경기 시작하기 전에는 한양대가 3점 슛 중심의 공격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때 경희대가 리바운드를 잡으면 빠른 공격에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 반대 상황이 되어 있죠. 맞습니다. 네. 이 석점도 막아냈고 두 점도 블락으로 막아내면서 연속해서 석공을 성공시키고 있는 한양대학교고요. 그렇죠. 어느덧 점수는 한 점 차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지금 박찬호 선수가 벤치에 앉아 있지는 않은데 네. 벤치 뒤쪽에서 뭐 지금 뭐 발목 부상제 점검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아... 네, 재활 트레이닝처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부디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는 걸로 봐서는 오늘 경기 좀 나오기 힘들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박찬호 없이 풀어가야 할 경희대. 그렇죠. 하지만 이제 김동준 선수와 권유준 선수 중심으로 잘 공격을 네.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정민의 석점 들어갔습니다. 정민영의 석점포. 아 여기서 또 정민혁 선수가 한방 해주네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나온 3점 슛이죠. 아 턱밑까지 쫓아왔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스크린 받고 김기범 선수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경희대의 파울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김준환 정민혁 선수 파울로 선언을 했고 지금 네. 경희대가 팀 파울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김기범 선수 또 자유투 라인에 섭니다. 네.
2개의 샤이트를 준비하는 한양대학교고요. 선수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선수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선수 교체 지금 막 네, 샤이트 1번 끝난 후에 이루어지면서 첫 번째 샤이트 들어가지 않습니다. 2번. 네, 경인에서 선수 교체 취소를 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죠. 두 번째 자이트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리바운드 한양대 인사이드 패스 두 점 득점 백영식. 네, 방금 두 점 득점에 성공하면서 점수는 이제 두 점이 되었고요. 심판진을 불러서 뭔가 설명하고 있는. 그렇죠. 지금 이제 본부석에서 네. 실수로 부조를 넣고 그 부조가 울리면서 약간 이제 울리면서 이제 경기가 중단된 상황이죠. 네, 이제 남은 시간이 5.4초 남았고요. 네. 아 그리고 지금 이게 정확하게 이제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네. 경희대가 작전 시간을 요청을 한 걸로 보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뭐 공격 득점이 이루어지면 네. 득점을 하면 이제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자유투는 들어가지 않았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유투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이제 그걸 조금 약간 깜빡했을 텐데 그 다음에 이제 공격 리바운드가 한양대를 잡았고 그 다음에 득점이 이루어졌습니다. 득점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부조를 조금 빨리 눌렀어야 되는데 네. 부조 소리가 조금 늦게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공격이 좀 바로 이루어졌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제 경기가 진행되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네. 하지만 경기 득점을 성공한 이후에 작전 시간이 불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공격 시간도 조금 흘렀다가 지금은 이제 5.4초로 되돌려졌습니다. 네. 5.4초가 남은 상황에서 공격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어느덧 점수는 두 점 차. 3쿼터의 남은 시간은 5.4초입니다. 앞쪽에서부터 타이트한 수비를 하고 있고요. 남은 시간 3초, 2초, 1초 올라갔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경희대로서는 좀 파울이라도 되지 않았냐라는 네. 아쉬운 표정을 또 지었는데 파울도 아니었고 득점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네.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혁준 선수, 그다음 김동준 선수 중심으로 해서 11점 차까지 앞섰었거든요. 네. 하지만 3쿼터 중반 이후에 조금 경기 흐름을 실책이 또 나오고 야투 성공률이 조금 부진하면서 한양대의 역습을 많이 당했습니다. 네, 추격을 허용하면서 56대 54로 3쿼터가 마무리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4쿼터에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이제 4쿼터 마지막 남은 한 쿼터만을 남겨두고 있는 경희대와 한양대 두 팀입니다. 그렇죠. 권혁준 선수와 김동준 선수가 각각 16점, 15점씩 올렸습니다. 아, 두 선수가 이제 득점을 이끌어 나가고 있죠. 박찬호 선수 빠진 공백을 두 선수가 확실하게 메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 센터가 빠진 공간을 두 명의 가드 선수가 아주 말끔히 메꿔줬습니다. 그렇죠.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백영희 선수와 김윤환 선수가 또 17점, 13점, 네, 30점을 또 합작을 했죠. 네.
이제 남은 4쿼터 어떻게 경기를 풀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우선은 실책을 제일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3점이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3점만 터진다 그러면 조금 더 수월한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경희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박세훈 선수가 다시 들어왔는데 네. 리바운드를 좀 많이 내줬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돌파를 하다가 블락도 많이 당했었고요. 네. 이제 높이를 조금 더 이제 보강을 해줘야 되겠죠. 특히 리바운드 단수가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김동준 선수를 벤치에서 좀 쉬게 해주고요. 박세훈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터너버! 아, 발에 맞았습니다. 경희대로서는 굉장히 아쉽고 네, 한양대로서는 다행이죠. 그렇죠. 킥볼이 선언이 되면서 네, 공격권이 한양대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정말 쉬운 두 점을 내줄 뻔했는데 그렇죠. 다행히 킥볼이 선언돼서 공격권을 유지해 나가는 한양대학교입니다. 그렇죠. 공격권만 내준 게 아니라 속공, 역습까지 당할 수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와, 다시 한번 걸렸습니다. 김준환 두 점 엔드원까지. 아하, 정말 중요한 득점을 성공해낸 김준환 선수입니다. 방금 백영식 선수 패스가 네. 너무 안일했어요. 아, 좀 전에 패스가 좀 정확하지 않아서 방금 그런 인바운드 패스를 운 좋게 좀 잡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패스를 바운드 패스를 해줬어야 되는데 네. 바운드 패스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경희대 선수 손에 걸리게 되었고 네. 오히려 경희대 선수 손에 패스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 네.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하면서 석점 플레이를 만들어냈던 김준환 선수입니다. 김준환 선수가 네. 은근히 득점을 참 잘해주고 있거든요. 네. 네. 성균관대의 경기에서도 김준환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길 수 있었습니다. 네, 백영신 선수를 마크했고요. 리바운드 권혁준 앞쪽에 한 번에 찔러서 정민혁 유로스텝 이후에 리버스 레이업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최재화 석점 김준환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낸 김기범 선수고요. 아, 김준환 선수 방금 3점이 들어갔다면 경희대 완전히 흐름을 탈 수 있었는데요. 그렇죠. 안쪽 잘 봐줬습니다. 이승훈의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김준환 선수. 아, 4쿼터 초반 아주 쏠쏠한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김준환 다시 한 석점 들어왔습니다. 석점공 경희대 2점 선수입니다. 연속된 두 번의 석점 플레이로 점수차를 8점 차로 벌리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정민혁 선수가 지금 3점이 들어갔는데 네. 그 전에 3점이 들어가기 전에 리바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방금 공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경희대가 4쿼터 들어왔을 리바운드가 굉장히 좋아졌고 리바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리드를 8점 차로 벌릴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저희 석점 플레이가 석점 슛이 들어가자마자 이 경희대 벤치와 저기 뒤에 있는 관중석이 정말 바로 열광했었거든요. 그렇죠. 와, 정말 경기장이 새롭게 바뀐 경기장에서 첫 번째 경기가 열리고 있는데 네. 응원 열기는 정말 뜨겁습니다. 아, 선수들이 이 정도의 활약만 계속 해준다면 네. 그 홈팬분들이 정말 찾아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관중들이 그만큼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고 네. 관중들이 더 많이 들어오면 더 뜨거운 응원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여기에서 또 이만큼 좀 재밌는 경기가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오늘 아주 뜨거운 플레이가 펼쳐지고 있는 여기 경희대학교 선승관입니다. 그렇죠. 경희대로서는 이제 지금 현재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한양대는 이제 작전 시간으로서 경희대의 흐름을 한번 끊어줬거든요. 네. 네, 지금 뭐 점수 차이가 8점 차로 벌어졌는데 이 8점 차를 생각할 게 아니라 뭐 우선은 첫 번째 득점, 뭐 초기한 득점 한번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작전 시간 이후에 첫 번째 공격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그렇죠. 작전 시간 이후에 또 득점을 올린다 그러면 또 흐름을 경희대 흐름을 또 약간 끊어줄 수 있거든요. 네, 김민환 선수가 경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선수 스크린. 직접 치고 들어가면서 바깥쪽 오재현에게 샷클락 4초, 2초. 아, 여기서 슛 동작 들어갔습니다. 오재현 선수가 3쿼터 네. 막판에도 돌파하다가 패스를 해주면서 도움이 득점을 어시스트를 했었거든요. 네. 지금도 돌파를 하다가 이제 좀 예의치 않았었는데 좀 이성훈 선수에게 정확하게 또 패스를 연결했기 때문에 3점 플레이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어시스트가 또 나왔습니다. 네,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냈던 이승훈 선수고요.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유투 성공시켰습니다. 석점 플레이를 완성시키는 이승훈. 이승훈 선수는 3쿼터까지 자유투 6개를 모두 시도해서 모두 다 성공을 했던 선수이거든요. 네, 정말 정확한 자유투를 가지고 있고요. 최재화 선수의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재현 바깥쪽 김윤환에게 손가락을 펼치면서 이제 공격 시간을 좀 조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포를 안쪽 백영식에게 포스트업 페이드웨이 두 점 들어갔습니다. 오, 오. 백영식 김준환 선수가 힘으로서 잘 버텨줬거든요. 네. 힘에서 밀리지 않았는데 백인 선수가 또 약간 한 발 물러나면서 점퍼를 잘 정확하게 성공해주네요. 아, 힘과 기술이 모두 이제 준비된 백영식 선수였고요. 수비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김윤환 선수의 파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김윤환 선수 이제 4반칙이 되었습니다. 아, 벌써 네 번째 반칙인가요? 네. 지금 또 권혁준 선수가 영리하게 파울 또 끌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김준환의 두 점 들어갔습니다. 자신 있는 드라이브인 김준환. 경희대 경기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김준환 선수가 정말로 필요할 때 득점 많이 해줍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석점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김준환. 아, 김기범 선수 오늘 끝까지 3점이 안 들어가네요. 네, 최재환의 석점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윤환 선수가 공 잡았고요. 경기 템포 조절해줍니다. 백영식 치고 들어가면서 스틸 성공 김준환입니다. 권혁준 박준혁까지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두 점 올리는 김준환. 김준환이 스틸을 하고 네. 본인이 리바운드 잡은 다음에 마무리까지 해줬습니다. 정말 스틸 그리고 리바운드 득점까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는 김준환 선수입니다. 백영식을 수비하는 과정에서 정민혁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한양대는 높이를 활용하는 공격을 좀 하려고 하는데 네. 그 선수들 신장이 좀 있는 선수들이 드리블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 부분을 경희대는 오히려 더 스틸 노리는 그런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사실 이 4쿼터 지금까지만 보면 김준환 선수의 활약이 가장 눈부십니다. 그렇죠. 이제 경희대학교는 김동준 선수와 권성진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석점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과정에서 터치라인 아웃이 선언되면서 한양대의 공격권을 이어집니다. 한양대는 지금 골밑 공략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뭐 포스트업을 공격한다든지 돌파를 하면서 골밑에서 공략하는데 네. 그 위에 이제 3점슛 기회까지 노리고 있는데 3점이 자, 많이 안 들어가네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경희대 다시 한번 김준환 공을 더듬으면서 공격 속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김동준, 김준환 아, 비하인드 백패스 과정에서 네, 파울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김기범 본인 직접 두 점을 넣었습니다. 김기범 앞쪽 비어있었는데요. 아, 정말 놀라운 캐치 능력을 선보였던 김윤환 선수였습니다. 아, 그리고 득점까지 이어지는 김기범 선수 그리고 김윤환 선수와의 찰떡 호흡이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아, 경기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이 눈이 돌아가는데 시간이 눈보다 공이 더 빨리 돌아가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게 대학 농구만의 매력이거든요. 맞습니다. 프로 농구를 보면 뭐 물론 이제 프로 농구에서 빠른 농구를 추구하는 팀들도 있긴 한데 네. 이 정도 속도는 나오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이 대학 농구 연맹 슬로건이 네. 그들이 우리를 원하게 하라. 그러니까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이 정도의 경기력만 보여준다면 많은 네. 관객분들이 여길 찾아올 만하겠습니다. 그렇죠. 프로농구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스피드가 나오기 때문에 네. 정말 재밌습니다. 아, 정말 사실 직접 와서 관람을 하시면 그러니까요. 그 속도감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흥미진진한 경기를 선보이고 있는 양팀이고요. 어느덧 점수차 다시 석점차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또 경희대가 한양대의 또 상승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작전시간으로서 네. 한번 끊어줬거든요. 네. 네. 지금 높이 한양대가 지금 달아 또 추격을 할 수 있었던 건 또 높이를 조금 약간 보강을 하고 그한테 경희대의 실책을 유도한 게 그게 속공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 부분들이 결국은 3점차를 좁힐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리바운드를 잘 잡아내고 속공으로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한양대가 그렇죠. 추격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고요. 경희대도 달아날 수 4쿼터 들어오자마자 달아날 수 있었던 건 첫 번째 한양대 실책을 끌어낸 다음에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흐름을 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4쿼터에서는 실책을 얼마만큼 줄이느냐 그게 승부의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턴오버가 적은 팀이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준 권혁준에게 권성진 5초 남았습니다. 4, 3, 2,
치고 들어갔습니다. 리메 맞고 나왔죠. 공 한양대로 이어졌습니다. 오재현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리바운드 한양대 김유단 선수입니다. 오재현 선수 과감하게 레이업까지 시도를 했는데 네. 실패했지만 그래도 리바운드를 잡았죠. 김기범이 이승훈에게 속에 넣고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탭핑 들어갑니다. 팁인 성공시키는 이승환. 지금 이제 이승환 선수와 김규범 선수 2대2 플레이를 했는데 네. 김규범 선수가 3점을 던지지 않고 패스를 잘 썼습니다. 네. 그 패스를 이승환 선수가 결국은 마무리까지 했습니다. 상당히 또 이제 빅맨들의 호흡이 정말 눈부셨던 방금 공격이었고요. 그렇죠. 박세현의 석점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이승환. 한양대는 역전 기회를 잡았고 네. 경희대는 이제 역전 당할 위기거든요. 그렇죠. 경희대로서는 이제 이번 수비가 중요하겠죠. 정말 중요한 수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백영식, 김준원과 매첩 더블팁 들어왔습니다. 김윤은, 김기범의 석점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김동준, 권혁준에게 두 점슛 들어갔습니다. 권혁준의 돌파 성공. 권혁준의 두 점이 성공했습니다. 다시 한번 스틸스 시도. 하지만 터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바이올레이션 풀리지 않았고요. 그렇죠. 오재현이 들어가는 선수에게 치고 나왔습니다. 속공 찬스 김준환. 직접 올려놓습니다. 두 점 성공 김준환. 지금 한양대가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김준환 선수의 두 점 스틸 이후에 본인이 직접 올려놨습니다. 지금 경기 여름에서 김기범 네. 선수가 1점 차이에서 한번 수비가 있었지만 네. 내심 3점 슛을 하나 던졌었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실패를 하면서 결국 역습의 기회가 되어버렸고 네. 그러면서 경기 여름이 경희대로 다시 넘어가버렸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서 석점 한번 찬스를 노려봤던 김기범 선수인데요. 그렇죠. 오늘 유달리 공이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3점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기범 선수가 3점은 정말 좋은데 네. 기복이 있는 게 문제였거든요. 오늘 이 순간에 오늘 이 경기에서 기복이 너무 심한 것 같고요. 네. 경희대 입장에서는 또 다행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경기 김기범 선수의 득점이 3점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 속공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스틸을 또 득점으로도 만들었기 때문에 5점 차까지 다시 달아났죠. 예, 오늘 4쿼터의 사나이 김준환이라고 불려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준환 선수가 성도고 출신인데 성도고에서 혼자서 농구를 다 했었거든요. 혼자서 득점을 모든 득점을 책임지고 했던 선수인데 그래도 내외각이 신장이 작은 선수임에도 내외각을 다 모두 다 했던 선수이거든요. 네. 근데 경기에 들어와서는 식스맨 역할이 주어졌는데 그 1학년부터 식스맨 역할을 정확하게 다 잘 해주면서 보통 보면 이제 1학 고등학교 때 본인이 모든 걸 다 하다가 더 대학교 들어와서 출전 시간이 줄고 네. 역할이 또 줄어들게 되면 그렇게 적응을 못하는 선수들이 좀 많거든요. 네. 하지만 김준환 선수는 자기 식스맨 들어왔을 때도 자기 역할을 충분히 잘해줬습니다. 본인의 장점을 네. 그렇죠. 그게 또 2학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본인의 장점을 10분 환영하고 있는 이 김준환 선수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전광판에 있는 시계와 네. 그 림 위에 있는 시계가 또 맞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정을 마친 후에 다시 한양대의 공격으로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4분 가량 남았고요. 점수는 네. 5점 차입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 이번 이 공격 이 네, 공격 그렇죠. 한양대 입장에서 상당히 또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이제 전광판에는 3분 56초 남아 있고 지금 계시기 림 위에 계시기에는 이제 4분 1초가 남아 있었거든요. 네. 지금 이제 보니까 시간을 좀 맞추기 힘들어서 네. 네. 림 위에 있는 시계는 이제 끄고 네, 전광판 위에 있는 시계만 켜져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샤클락만 표시되고 있죠. 네. 림 위에 있는 시계는 이제 샷클락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네. 특히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남아 제일 이제 24쪽 이하로 남았을 때 네. 그때는 이제 전광판에 있는 시계만 보고 봐야 된다. 이제 보고 경기를 풀어 나가야 됩니다. 네. 이런 박빙의 승부에서는 조금 이제 안 좋은 부분 중에 하나로 보이네요. 남은 4쿼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이 없는 곳에서 파울이 나왔습니다. 네.
권창진 4번, 선수 네, 파울이죠. 네, 4번 권성진 선수의 파울이 지적됐네요. 네, 권성진 선수 첫 번째 파울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파울에 여유가 있었던 권성진 선수지만 이제 팀 파울은 3개가 기록되게 됩니다. 네. 백영식 선수에게 넣어줬고요. 더블 팀이 들어왔습니다. 오재현 선수 터치패스 시도했지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스피드 김동민 선수 외곽 잘 받았습니다. 외곽에 석점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리바운드 잡아내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아, 이용기 선수가 정말 귀중한 리바운드를 잡아줬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을 전개하는 권혁주 선수고요. 빙글 돌아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리바운드 경희대 계속해서 공격 리바운드를 가지고 있는 경희대입니다. 자, 그럼 7초, 6초, 5초, 4초 점슛 두 점 들어왔습니다. 권성진 정말 결정적인 득점입니다. 네. 공격 리바운드 두 번이나 잡고 시간을 많이 흘려보내고 왔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스틸 성공. 2대1 아웃 넘버 상황. 김준환의 두 점 들어왔습니다. 김준환 김준환 선수 정말 4쿼터의 사나이입니다. 경기 흐름을 경희대 완전히 잡았습니다. 네. 이제 점수차는 9점 차고요. 스피미브이의 슈팅 과정에서 파울이 불렸습니다. 지금 이제 경기 흐름이 너무 한 주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오재현 선수가 한양대 네. 1학년 오재현 선수가 실책 두 개가 결국 비린내가 되었거든요. 네. 특히 뭐 3쿼터 막판이라든지 4쿼터 돌아서도 패스를 잘 해줬긴 했는데 네. 지금 계속 본인 득점보다는 패스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실책으로 이어졌고 결국 경희대 흐름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사실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4쿼터는 턴오버가 적은 팀이 유리할 것이다. 그렇죠. 팀을 잡을 것이다 라고 네. 했는데요. 네, 자유투 1구를 놓치는 이승훈 선수입니다. 그 이승훈 선수가 자유투 7개 다 성공을 했었는데 첫 번째 자유투 실패를 하네요. 네. 정말 중요한 순간인데 중요한 순간에 또 자유투가 안 들어가네요. 점수차는 9점 차고요. 자유투 2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유투 2구 2구는 들어갔습니다. 김준환 선수가 공을 몰고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준에게 경희대는 이제 경기 시간을 좀 충분히 활용을 하면서 공격을 풀어나가겠죠. 네. 저는 전혀 급할 게 없는 경희대거든요. 시간을 충분히 다 쓰면서 공격을 전개하고 있고요. 6초, 5초 스피드무브 위에 두 점 들어가졌습니다. 리바운드 다시 한번 경희대 바깥쪽으로 주면서 다시 한번 시간을 충분히 쓰고 있습니다. 8초, 7초 김준환 선수 치고 들어가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림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터치라인 아웃이 아니더라도 이제 공격권 넘어가게 되었고요. 그렇죠. 경희대 입장에서는 경기 시간을 한 35초 정도 흘렸거든요. 네. 그것만으로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양대 입장에서는 또 빠른 공격을 시도하겠죠. 그렇죠.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오늘 김기범 선수의 석점이 들어가지 않네요. 김기범 파울까지 이어졌습니다. 김기범 선수 너무 급해요. 네. 지금 차분하게 경기 풀어나가야 되는데 너무 3점에 의존했어요. 아무래도 스코어가 쫓기고 있다 보니까 그쵸. 석점을 노려봤는데 오히려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물론 저 3점이 들어갔다면 네, 추격의 발판이 되었겠죠. 그렇죠. 하지만 조금 약간 성급한 3점이었어요. 그 기회를 또 만들어서 던질 필요가 있었거든요. 네. 다시 한번 공격권은 경희대로 넘어왔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쓰고 있는 김동준. 경희대는 지금 이제 득점까지 만들어낸다면 완전히 승리에 다가가는 득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김동준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한양대학교 김윤환 김기호 선수 석점 여의치 않았고요. 박민상 아니요 다시 한번 스틸 성공. 권혁준 두 점 올려놨습니다. 권혁준의 득점. 김기범 선수가 좀 전에 3점이 안 들었다 보니까 방금 3점 주 기회가 났는데 주춤했죠. 자신 있게 올라가지 못했고 결국에 네. 결국은 실책으로 이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는 석점 또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윤환 뱅크슛도 이것도 들어가지 않네요. 성부는 경희대로 기울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점수 차는 10점 차 남은 시간은 43초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을 다 흘려보내고 있고요. 한양대가 2016년에 경희대에게 처음으로 이겼었거든요. 네. 대학농구 리그에서는 처음으로 이겼었는데, 그리고 이제 작년에도 승리를 거뒀었습니다. 김동수 선수의 버저비터 득점까지. 근데 경희대가 최근 2연패에서 벗어나는 득점을 그런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리바운드 김기범. 오늘 정말 진짜 정말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너무 아쉽겠네요. 김준환 선수 김동준에게 남은 시간 6초 5초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김동준 마지막 슈팅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경희대가 한양대를 78대 66으로 잡아내면서 승리를 거둡니다. 경희대는 박찬호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위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위기를 권혁준 선수와 김동준 선수 투가들을 중심으로 경기 풀어나가면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승리까지 추격을 했는데, 네. 실책 때문에 무너졌네요. 정말 위기를 기회로 바꿔낸 붉은 사자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78대 66, 8점 차, 12점 차로 승리하는 경희대고요. 이 개관식, 그러니까요. 개관식에 맞게 정말 뜻깊은 승리를 거뒀던 경기입니다. 정말 재밌는 경기. 네. 그래서 또 이렇게 또 승리까지 거두는 그런 의미 있는 승리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예, 더군다나 또 개막 2연승을 또 달리는 승리거든요. 네. 네. 아 정말 경희대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 좋은 득점이라고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양대로서는 또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세 있었는데, 네. 개막 2연패에 빠지네요. 정재훈 감독이 새롭게 부임을 했는데 승리가 많이 힘든 그런 뭐 대학농구 리그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이제 경희대가 한양대를 이겼고요. 네. 오늘의 승장 감독이죠. 그렇죠. 김영국 감독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경희대학교의 김영국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오늘도 마지막까지 팬들의 마음을 지라펴락했습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선수들이 관중들을 기쁘게 하려고 게임했던 것 같은데요. 초반에 그 박찬호 선수 부상으로 나가면서 좀 힘든 경기를 했는데 나머지 모든 선수들이 참 최선을 다해서 오늘 승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박찬호 선수가 말씀하셨다시피 부상을 당했습니다. 네. 현재 박찬호 선수 상태는 어떤가요? 지금은 끝나고 봐야겠는데 현재 딛는 게 좀 힘든 상황이라서 바로 좀 병원에 보내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네, 박찬호 선수가 오늘 나가고 나서 높이에 있어서 좀 열세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경기를 잘 풀어나갔거든요. 어떻게 메꾸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높이에서 찬호 외에 오늘 그 이준엽 선수가 들어와서 한 15분에서 20분 사이를 좀 잘 메꿔줬고요. 나머지 선수들이 스몰 라인업이지만은 저쪽도 그렇게 큰 신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신장의 우위보다는 제가 리바운드 싸움에서 초반에 잘 잡아서 같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권혁준 선수랑 김동준 선수도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쳐줬거든요. 네. 그 선수들에게 특별히 주문한 것이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선수들과 따로 주문한 것은 없고요. 본인들이 경기 중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것 같고요. 본인들 2대2나 속공 상황에서 참 자신 있게 했던 것들이 좀 주요하지 않았나. 또 차라리 오늘 김규범 선수를 막아주고 또 포스트를 막아준 선수들이 더 알찬 활약을 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팬분들이 경기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정말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우리 팬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매일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선수들 힘내서 좋은 경기를 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뭐 새로운 체육관에서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경희대학교의 권혁준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엎치락 뒤치락 정말 바삥의 경기였습니다. 오늘 경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초반에 1쿼터에 찬호가 발목 부상으로 나가는 바람에 좀 높이가 좀 낮으니까 이제 다 같이 리바운드부터 하자 했던 게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네, 올 시즌 매 경기 어떤 역할을 본인 스스로 하고 싶은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초반에는 이제 성진영이랑 같이 뛰면 리딩에 좀 중점을 두고 이제 동준이나 재화가 들어오면 좀 공격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팬분들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응원해 주신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오늘 선승관에서 첫 경기였는데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오셔가지고 응원해 주셔서 저 많은 힘이 됐고 다음 홈 경기 때도 많이 와주셔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은 경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승리 다. 네, 오늘 경기 경희대와 한양대 경기였고요. 경희대학교가 78-66으로 이겼습니다. 그렇죠. 경희대는 정말 기분 좋은 2연승. 더군다나 여기 선승관에서 처음으로 개관 경기였는데 네. 기분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제 박찬호 선수 부상이 조금 안타까운데 큰 부상이 아니고 다음 경기에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부상이었으면 좋겠고요. 네. 네. 박찬호 선수의 부상이 있었지만 경희대가 그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면서 그렇죠. 승리를 거둬냈고요. 네. 이제 경희대 앞으로 남은 경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앞으로 이제 14경기 더 남았는데 지난 시즌에 플레이오프 탈락을 좀 했었거든요. 네. 지금 올해는 뭐 또 이제 지금 현재 이런 분위기로 이어 나간다 그러면 충분히 뭐 4강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 이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대학농구연맹 재밌는 경기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끝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경희 여기 체육관에서 정말 뜨거운 응원도 펼쳐지고 재미있는 경기 펼쳐지니까 네. 이쪽으로 좀 많이 찾아와서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캐스터 송대우 도움 말씀의 이재범 기자님이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